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난 일요일 연휴가 시작되고 비가 하루종일 내리던 날이었는데 오후 늦게 콜이 들어왔습니다. 일요일 늦게 비도 오고 해서 나가기도 싫었는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시골 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갔습니다. 이번 겨울은 겨울답지 않게 벌써 날씨가 푹하네요. 봄비처럼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기 잉바리 한 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군요. 조금만 쫓아가면 될 것 같아요. 비는 오고 땅은 다 녹고 느낌이 고상한 느낌입니다. 저 앞인가 봅니다.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날 전화 오는 곳은 원래 제 거래처가 아니죠. 평상시 때는 다른 곳 쓰다가 오늘 같은 날은 지게차가 없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일 한번 하면 좋은 거죠. 뭐 일 오면 좋아해야죠. 근데 일요일 날 오후에는 정말 귀찮습니다. 이 일하기가. 더구나 비까지 내리고 조금 있으면 또 어두워질 테고. 저 앞에 잉바디가 또 한 대 서 있네요. 그럼 벌써 잉바디가 두 대면은 꽤 많겠는데요. 딱 봐도 쉽게 끝날 일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 왼쪽에서 실어야 될 것 같은데 땅이 다 녹아갖고 질퍽질퍽합니다. 이거 지나갈 수는 있을래나? 은근히 걱정되네요. 역시 예감은 틀리는 적이 없어요. 조만큼도 못 지나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상차하겠습니까? 참 걱정됩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끝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거 더 늦어지게 생겼네. 잠시 후면 또 날씨까지 어두컴컴해질 텐데 이거 야간 작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저런 땅에 안 빠지는군요. 지게차는 미끄러워서 못 지나가요. 오, 하우스 안에 팔레트가 잔뜩 있습니다. 이걸 다 실어야 된단 말인가? 지금 서 있는 이 들어가는 입구에 또 웅덩이처럼 푹 파인 곳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잉바디가 두 대가 아니고 세 대랍니다. 14팔레트, 14팔레트, 12팔레트 총 40팔레트를 상차해야 됩니다. 이거 땅만 좋아도 끝까지 그 40팔레트 하면 금방 실은 건데 땅이 저렇게 미끄러워서 큰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거 잘 쉬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어쨌든 뭐 왔으니까 하나라도 더 빨리 부지런히 실어 봐야 되겠죠?
아래트가 높아서 윙바디 같은 경우는 천장을 조심해서 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실어야 돼요. 지게차는 땅이 좋고 나쁨이 그 상하체 시간을 좌우한다고 보면 돼요. 땅 좋고 작업하기 좋은 데는 금방 할 일도, 땅이 안 좋고 좁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마땅히 지게차를 돌릴 때도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땅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어쨌든 윙바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나요? 이거 윙바디 이거 도대체. 윙바디 볼 때마다 유튜브에 하시는 우리 유튜버들이 생각이 납니다. 홀차 하시는 분들. 지금 지게차가 파레트를 차에다 실어놓고 호우진에서 발을 뺄 공간도 넉넉하지가 못해요. 간신히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봇대 때문에 윙이 또 다 안 열립니다. 차를 다시 앞으로 조금 전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윙바디가 열리고 작업 시작. 시작이 반 아닙니까? 하나 실어 놓으면 20개 실은 거나 똑같아요. 열렛 파레트 금방 실어버리죠 뭐. 하여튼 엄청 빨리 통편집을 해갖고선 빨리빨리 실어버릴게요. 자, 열심히 실어보겠습니다. 미끄러지지 말고 조심해서. 자, 벌써 14파레트째 싣고 있습니다. 금방 싣죠? 역시 편집의 힘은 대단해요. 마지막 짐 싣고 차 빼고 또 다음 파레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윙바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4파레트입니다. 이 화물차 사장님은 첫 번째 차가 너무 이쪽으로 붙은 걸 보고선 저쪽으로 바짝 붙여줘 해줬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빨라봤자 한대 실는데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차도 처음 차처럼 빨리빨리 상철하겠습니다. 어느새 날씨마저 어두워졌습니다. 6시만 넘으면 깜깜하니까요. 이제 마지막 한대 남았습니다. 팔레트가 낮고 아까보다 가벼우니 이번엔 두 개씩 뜨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12팔레트만 빨리 씻겠습니다. 화이팅! 이 짐을 실은 날이 일요일 날 저녁 되니까 아마도 이 파가 명절날 우리 뱃속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두 파레트 실으니까 금방금방 실을 것 같아요. 총 6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아, 지겹고 하기 싫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빗방울은 왜 이렇게 점점 더 굵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번만 날리면 끝입니다. 진정한 끝. 저분들 대부분 외국인들이신데 참 열심히들 일하시네요. 이제 마지막 팔레트 실으러 가고 있습니다. 요거만 가지고 나와서 실으면 끝. 역시 두 팔레트 씩 뜨니까 빠르긴 빠르네요. 더구나 팔레트가 얕아서 막 달려도 이 팔레트가 넘어갈 일이 없죠. 아까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는 정말 귀찮았어요. 이거 또다시 나가갖고 지게차 시동을 걸고 여기까지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는 자꾸 오고 있지. 정말 갈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날이 오후 늦게 비까지 오고 어느 지게차라고 좋아서 오겠습니까? 제가 달려와야죠. 전화 받은 제가. 오,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거의 1시간 많이 넘어갑니다. 어이쿠, 벌써 밤중이네. 한밤중. 정말 오늘 안 좋은 조건 다 갖춘 것 같아요. 깜깜하고 비 오고 땅은 질고 미끄럽고 야간이고 일요일 저녁이고 또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고 뭐 너무너무 조건이 안 좋았죠 오늘. 그 누구라도 귀찮아서 나오기 싫은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작업이 끝나서 다행이에요. 차가 빠졌으면 정말 골치 아팠을 텐데. 자, 안전운전 감사합니다.